안녕하세요. 별빛 하늘 이동식 주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횡성에 배송 설치된 농막 두 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치된 별빛 C형은 외벽 크기 3 곱하기 7m와 총 높이 3.3m의 다락 확장형입니다. 다락의 층고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넓은 구조로 해서 꽉 채운 바닥 면적과 한 평이 더 확장된 다락의 면적으로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는 농막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횡성 고객님께서는 농막에 외부 수도꼭지를 설치하지 않으시고 보동전에 사용해서 따로 수도가를 만드시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자, 6편 농막에서 텃밭을 가꾸거나 농작물을 심으려면 외부에서 물을 사용하실 일이 많으시죠. 그래서 농막 외부에 수도꼭지를 설치하길 원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농막 외부에 수도꼭지를 설치하시면 겨울에 동파의 위험이 높지만 부동전을 이용한 수도가를 설치하시게 되면 동파가 되질 않습니다. 동절기 지하 땅속에 묻힌 수도관을 땅속 하부에서 잠근 후에 공기를 유입시키게 되면 부동전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관내 물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땅속 잠긴 부위로 물이 없고 배관이 비게 되면서 추운 겨울에도 관이 얼거나 동파가 되질 않죠. 설치할 수도가 위치에 맞춰서 오수배관과 부동전을 설치하고 다시 단단하게 땅을 다져둔 다음에 수도가 경계에 설치할 콘크리트 경계석과 미장용 레미탈 및 타일들을 준비하시면 시공하실 수 있습니다. 횡성에 설치된 별빛하늘 이동식 주택 농막은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별빛하늘 이동주택의 농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은 저희 대표 전화인 1522-0817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